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오늘 풋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볼까 하는데, 우리 자니님은 풋브레이크 어떻게 연습해보셨어요? 아니, 뭐, 풋브레이크 뭐 그런 거, 전 그런 거 안 키웁니다. 에? 그냥 뛰어내리죠. 그 뭐, 봐도 뭐 뽀대도 안 나는 것 같고, 사실 저는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못 죽어도 이 뽀대 나는 걸 밝히시는 이 자니님. 근데 그냥 뛰어내려버리는 겁니다. 풋브레이크가 되게 유용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주 돌발 상황에서는 뛰어내리는 게 맞아요. 맞는데 평소에 멈출 때 풋브레이크로 멈추는 습관을 들이면 좋은 게 뛰어내리면 관절이 안 좋아. 우리 같이 40대 이제 넘어가고 50대 바라보는 사람들은 관절에 뛰어내리는 게 좋지 않고. 그리고 미리미리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고, 아, 저쪽에서 지금 뭐 어린애가 자전거 타고 오네? 그럼 미리미리 판단하고 풋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풋브레이크는 급정지는 안 돼. 급정지는 오히려 위험해요. 급정지를 하면 몸이 날아가잖아. 보드가 갑자기 멈추면. 그래서 풋브레이크는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건데,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크게 안 다치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미리 예측만 하면 풋브레이크로 다 멈춰서 피할 수 있습니다. 무릎 아파. 아유, 뭐야? 발바닥 아파? 괜찮으세요? 아, 또 이렇게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오, 보드 잘 타시네요. 아, 이 보드 예쁘죠? 아, 영롱하네요. 네, 놀라지 않으셨어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 그렇진 않은데요? 뭐 느리고 오시던데. 아, 네. 열 맞잖아요. 이거? 비싸요. 자, 일단 풋브레이크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내려와서 저기서 멈추는 거 한번. 오, 저기 뭔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렇게 멈추는 거죠. 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여러분 푸시오프 연습할 때 앞발에만 몸무게를 싣고 이렇게 가는 연습했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뒷발만 땅에 대주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초보들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스치듯이 바닥에 마찰만 일으키기 위해서 스치듯이 뒷발을 바닥에 대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몸무게를 실어버려요. 아, 그러니까 스치듯이 한다는 게 지면에 닿을 듯 안 닿을 듯 해야 된다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지. 아, 그러니까 몸무게가 여기 실리니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지. 아직 보드가 멈추지도 않았는데 고속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쪽 반대쪽 팔을 들어줘서 네네. 중심을 맞춰요. 왜냐면 다리를 내렸으니까 아무래도 몸무게가 이쪽으로 쏠리니까 팔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는 게, 골반이 지금 딱 이 정도 있는데 다리를 내리니까 골반을 살짝 이쪽으로 살짝 보내줘요. 그리고 근데 발은 이게 앞에다 하면 이게 밸런스가 되게 불안정합니다. 다리는 살짝 뒤로. 이거 발견됐다. 자, 발이 앞발이 이제 11자를 가다가 이거는 앞으로 틀어줘야겠지. 틀어주고 너무 길까지 갈 필요 없고 살짝 이 정도만. 그 다음에 뒷발을 내리고. 자, 여기서 요 무릎이랑 머리랑 일자가 되게. 무릎 어리 이렇게 너무 앞으로 나와도 안 되고 너무 뒤로 빠지도 안 되고. 머리랑 무릎이랑 딱 일자가 되게. 아, 자, 우리 그러면 태열링 한번 해볼까? 아, 아니 제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배우는 거잖아 제가. 아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알려줬잖아, 그렇죠? 한번 관절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해야 됩니다. 아, 해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죠. 이렇게 해서. 자, 발을 스치기만 하라고 했는데 지금 뒷발의 몸무게가 되게 많이 이동이 됐죠. 근데 그게 조율이 조금 힘드네요. 그러니까 근데 닿을 듯 말 듯, 아, 닿았구나, 이게 소리 나는 정도 싹 가는구나. 대신 발바닥 전체를 대야 돼요. 네, 네. 사실
아하. 자, 손 들고 그 다음에 골반 오른쪽으로 살짝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거 안 했지? 아, 왜 오짜? 어휴. 이번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막 오른손으로 옆에 난간 잡은 것처럼 보였는데 안 잡았나? 안 잡았습니다. 근데 시청자들이 보기엔 잡은 것 같아. 안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해를 씻기 위해서. 오해됩니까? 오해를 씻어야지. 해야지. 좋아졌어요. 지금 스치는 느낌 났지? 아유, 또 철삭되네. 훨씬 좋아졌잖아. 앞발의 몸무게도 실었더니 다 잘 되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자세, 그 다음에 푸시업, 그리고 풋브레이크,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 배우고 훈련을 해봤는데, 소감이 어때요? 해보니까. 그전보다는 확실히 그 보드 위에서, 뭐랄까. 자신감이 뭐랄까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 밸런스 네, 능력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푸시업 그 풋브레이크 재미도 없고 힘든 거 왜 연습하나 그러는데 그 연습을 많이 하면 이 보드 제어 능력, 그 보드 위에서의 안정감, 보드 위에 있을 때 좀 편안한 거죠. 그 전까지는 좀 무서운데 보드 위에 있는 것 자체가 무서운데 좀 편안해지고 그게 이제 기초가 돼서 다른 트릭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볼팡만 타셨는데 보드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그냥 볼팡 와서 드랍인 하셨지. 이 까딱까딱만 대고 바로 볼팡고 였었거든요. 그럼 안 되고 이제 평지 연습을 조금씩 곁들여 가면서 하면서 가자고요. 우리 다음엔 턴도 하고 턴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볼에서도 같이 연습해 나갑시다. 맞습니다. 사상누각 사자 성어 없습니다. 사상누각 구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자니님 지금 요즘에 완전 불붙어서 매일매일 타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속도로 성적이 아니라 내가 다 따라잡을 겁니다. 아 그럴 것 같아. 이게 지금 스승님 기대하십시오. 보통 분이 아니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나이스. 역시. 나이스. 어유 잠. 저렇게 뛰어내리면 관절에 무리가 가겠죠?